제 이번 주제로는 이제 신축년 말띠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.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말띠 분들의 나이별로 운세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. 말띠 성향으로 보면 이제 자기중심적이다. 나쁜 말로 말하면 편협하고 이기적이고, 좋은 말로 말하면 나를 제일 사랑하는, 나를 위주로 사는 사람. 그다음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때는 독단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회사의 대표나 어떤 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밑에 사람들이 원성이 좀 많아도 눈을 감고 무시하고 안 듣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고, 대신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말재간이 좋고 재치 있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그냥 넘어가고 잊어버리는 거, 그리고 유쾌한 거 이런 거 좋아해요.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, 사업하시거나 이런 뭔가 상담하나 아니면 영업 이런 거, 판매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많고, 말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약한다? 나는 그렇게 봐요. 도약한다로 보여지는데, 그러니까 작년 경자년에는 몸들이 많이 안 좋았을 거예요. 근데 올해도 몸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. 이왕에 처음에 이게 발생한 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치료가 되는 병보다는 계속 힘들고 좀 계속 고쳐나가야지 되는 병, 이런 걸로 많이 보여지고, 특히나 8월, 9월 이때는 좀 건강관리에 조금 더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되고, 말띠가 상반기에는 좀 하는 일이 조용하다 그렇게 보여요. 난 조용하고 뭔가 추진을 했을 때 이게 지연이 된다, 아니면 잠시 잠깐 쉰다, 도약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, 네, 그렇게 올해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, 나이별로 따지자면 32살 경호생 말띠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데 있어서 소리 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.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, 이런 거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가 있냐면 교통사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, 낙상수 조심하셔야 되고, 그다음에 말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이대별로 딱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30대, 40대, 50대, 이분들 30대도 포함은 되네요. 그 부모가 살아계시는 부모가 계신다면 아프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심하게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복 입을 수도 보여요. 제가 보기에 말띠는 부모가 오래 살아계시는 분들은 운이 조금 더 수월하게 열린다? 난 이렇게 보여지고, 더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12부설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시겠고, 44세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 12월부터 무호생은 사고수가 같이 겹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를 미리 고칠 수 있으면 미리 고쳐놓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. 그리고 병호생 말띠는 건강 정말 조심해야지 되고, 자기 건강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는 정말로 크게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고, 집안에 병호생 같은 경우에도 집안의 상무는 조금 조심을 해야지 돼요. 신경을 좀 많이 써야지 되는 나이가 병호생 말띠. 이분들은 올해 바쁘긴 바쁜데, 바쁜 거에 비해서 돈이 많이 안 돼. 내가 기대했던 만큼 걷어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지. 나가는 게 그만큼 많을 거고, 그리고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것도 좀 많이 생길 거고, 가족이다 아니면 직장의 동료다 뭐 그렇게라도 사회적인 일 아니면 내 가족 간의 일이라도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. 나는 내가 그렇게 봐. 갑오생 68. 이분들은 이제 성주, 재성주 자손들한테 뭔가 큰 집안의 대소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갔으면 좋겠어. 내 자식 말고는. 그렇게 해서 내 몸 관리하는 거 먼저 신경 쓰시고, 내 집안 편안한 거 먼저 신경 쓰시고, 자식들이 이동 변동이 보여요. 그러니까 자식 관련돼서 자손들 중에서 호랑이띠나 이렇게 있으면 멀리 보내거나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가 따로 떨어져서 산다든가 결혼을 시킨다든가, 뭐 어떻게 보면 결혼은 좋은 거지. 근데 좋지 않은 이동이 보이니까. 신축년 이제 말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건강을 신경 쓰고 구설 12 만족을 조심하신다면은 다들 뭐 12 구설이 제일 문제지 뭐. 그렇죠.
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점사도 작고 건강 쪽으로만 나오는 것 같아. 네. 돈 버는 거는 올해는 다들 틀렸나 봐. 왜 자꾸 돈보다는 건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